더 이상 필요 없는 오래된 물품을 중고 거래해 보신 분들 요즘에는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중고 물품부터 시작해서 피아노 레슨 등의 개인의 재능까지 사고 파는 거래 플랫폼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어진 경기 불황으로 알뜰한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플랫폼 이용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는 미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와 관련해서 한웅희 캐스터, 전자문서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전홍규 사무국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물건을 거래했었는데요. 이렇게 늘어난 중고거래 수만큼 중고거래로 인한 분쟁도 증가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21년 접수된 조정신청 총 5,163건 중 80.9%에 해당하는 4,177건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개인 거래에 해당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에 903건과 비교했을 때에는 1년 만에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요.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와 달리 중고거래 같은 개인 간 거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법의 허점을 이용한 중고거래 판매자들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악성 판매자들은 사이트에 올려놓은 제품과 다른 제품을 보내거나 제품에 있는 하자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뾰족한 대안이 없어 분쟁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뭐 요즘에는 중고 물품 거래뿐만이 아니고 뭐 이사를 도와주거나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이런 서비스를 거래하는 플랫폼도 참 인기가 많잖아요. 이런 재능 거래 플랫폼에선 주로 어떤 분쟁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재능 거래 플랫폼의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전문가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미비하다는 평가도 있고요. 인테리어 공사 같은 그런 선결제가 필요한 분야에서 금전적인 피해로 인한 분쟁이 주로 발생합니다. 그중 인테리어 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제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인테리어 디자인, 과외나 번역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개인 또는 기업과 연결해주는 재능 거래 플랫폼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 기업은 2020년 누적 가입자 수 95만 명에서 2021년 158만 명, 올해는 215만 명을 기록하는 등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또 다른 기업도 코로나 유행 이전인 2019년에 비해 가입자 수가 2배 이상 늘어 누적 회원 수 835만 명에 달합니다. 이런 재능 플랫폼이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레슨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랑 또 그런 레슨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점에서 되게 좋은 시스템이지 않을까. 대학교 전공 같은 경우는 솔직히 네네. 과외를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저도 항상 네. 시험 기간에 내 또래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네. 하지만 나무가 커질수록 그림자도 함께 길어지는 법. 영향력이 커지면서 피해 구제 신청 또한 해마다 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 혹시 뭐 싸게 할 수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 별로 안 내켜가지고 안 했거든요. 그때는 그냥 진짜 그 사람이 고수인지도 모르겠고 아무래도 그냥 자기가 등록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냥 돈만 나가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 느낌? 그 중개를 해주는 데에서 그런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죠? 재능 거래 플랫폼의 그림자. 피해로 인한 소송을 진행 중인 이용자를 만나봤습니다. 집을 고치려고 돈을 크게 들일 순 없어가지고 적은 돈으로 집 소리를 해보려다가 알아보던 와중에 이 어플을 발견하게 된 거죠. 연예인들이 광고도 하고 또 친구들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사용했죠. 그러다가 이분들하고 연락이 닿았어요. 피해자는 플랫폼을 통해 이 인테리어 업자에게 직접 요청서를 적어 보냈다는데요. 제가 최대 1,000만 원까지 예산을 맞추고 싶다고 했거든요. 뭐 조배 장판이랑 베란다랑 부엌이랑 해서 다 해서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재능 있다는 분들한테 연락을 넣어봤는데 답장이 오니까 진행하게 된 거예요. 8월 2일에 300만 원 상납했거든요. 자재랑 이런 거 하려면 필요하다고 해서요. 이렇게 세부 감사서 보내주셨거든요. 감사서 보고 믿었죠.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곳을 보냈어요. 근데 이게 철거를 하면 카페에 가서 다 부수잖아요, 보통. 근데 이상하게 딱 싱크대만 뜯어간 채 베란다랑 이런 거 다 그대로 둔 거죠. 장판 도배 이런 것도 그렇고 그대로 두신 거예요.
철거를 시작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간 집. 다른 곳은 그대로 두고 싱크대만 뜯어간 모습이었다는데요. 불안한 마음에 업자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받지 않았다는 인테리어 업자. 피해자는 사진으로 받은 명함 속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어렵게 통화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황당했죠. 싱크대만 철거해놓고 연락도 안 되더니. 그걸로 전화했더니 화를 내면서 이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며 이야기하던 업자가 바로 다음 날 다시 전화를 걸자 계약을 파기하겠다며 오히려 화를 냈다는 겁니다. 보통 인테리어 물수리로 하면 평당 1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너무 황당하죠. 지금 항소소송 진행 중이고요.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수리하려다 두 건의 소송을 진행하게 된 피해자는 상대방이 업자로 등록돼 있어 B2C 거래가 성립돼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었는데요. B2C 거래는 가게나 매장을 들러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를 통해 소비자가 구매하는 거래 형태를 뜻합니다. 위 피해자는 인테리어 사업자와의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 물품 교환이나 과외 같은 사업자 등록 절차가 필요치 않은 거래를 할 경우 개인과 개인의 거래인 C2C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이런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자사 페이 시스템을 만들어놨다지만 실제로는 선택사항에 불과해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소비자보호법이나 전자상거래법의 보호도 받지 않기 때문에 개인 간 거래의 위험은 소비자가 오롯이 떠안아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단체도 답답함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럼 개인이 경찰서에 고소 접수하셔서 그렇게 사기죄로 찾는 수밖에 없어요. 3개월 이상 영업한 장소가 있을 때 그것들이 다 사업자로 그냥 보호를 받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운영하는 곳이 있을 때 그거는 그냥 일반 사업자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막 천막을 쳐놓고 한다든가 아니면 누군가 찾아서 판다든가 이런 걸 다 저희는 방문 판매라고. 근데 이제 이런 거래는 방문 판매도 아니고 일반 상거래도 아니고 법에 아무런 적용이 안 돼요. 방문 판매를 했는데도 신용카드로 했다든가 그런 뭐 할부 거래법에 뭔가 적용될 만한 법들을 다 찾든지 해서 보호를 해주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용카드사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피해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겠지만 계좌 간 거래로 이루어지기에 이 또한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건데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이제 업체까지도 그렇게 사기를 칠 수 있을 정도면은 그만큼 법이 좀 더 직설적이게 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네요. 개인 간 거래 문화가 확산된 만큼 여러 제도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면 개인거래 소비자 보호법을 만들어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절실해 보입니다. 네, 영상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법에 아무런 적용이 안 된다라는 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물품이든 서비스든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경우에는 이 소비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건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네, 실제로는 중고거래나 재능거래 플랫폼 모두 개인들끼리 거래를 했다면 법적으로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이 규정하는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적 소비자로 보기 어렵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 사업자가 있어야 소비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사례가 접수되면 10일 내로 조사 결과와 처리 방안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가 아닌 개인의 거래라면 플랫폼 사업자도 분쟁 해결을 도와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뭐 중고 거래나 이 재능 거래가 확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분쟁 수도 좀 늘어난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렇게 분쟁이 좀 일어났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저희 그 전자거래 분쟁 조정의 사무국은 이렇게 개인 간 거래라든가 전자거래 시에 발생하는 분쟁이 발생이 되면은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서 저희 상담이나 조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뭐 절차를 보시면 이제 단순 상담의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종료가 되지만 만약에 진짜 그 민원님께서 뭐 조정을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조정 신청을 저희가 받고
그 피신청이나 연락을 해서 이제 저희 사무국 차원에서 먼저 그 화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조정전 합의 권고를 하다가 네. 만약 안 되면은 이제 그때부로 그때 이제 저희 그 전문가로 구성된 저희 조정위원회 조정위원분들을 구성을 해서 조정부를 구성을 하고 실제 조정회를 개최를 해서 저희가 조정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이제 성립이 돼서 조정 절차가 종료가 되고요. 네. 만약 당사자 양 당사자 중에 어느 한쪽도 뭐 그 조정안에 대해서 수락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불성립으로 조정 종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불성립이 되면 이제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법원으로 가서 이제 소송을 하기보다는 저희 쪽 이 조정위원회 조정 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 왜냐하면은 소송에 비해서 비용이 아예 무료입니다. 저희 조정 신청하는데 네. 그런 게 가장 큰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송을 하다 보면 이제 법원에 넘어가는 절차라든가 그게 거의 몇 달이 걸리겠는데 네. 저희는 이 평균 거의 한 15일에서 16일 안에 다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용적인 측면이나 그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저희 이제 조정 제도를 활용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사무국장님께서 소송보다 조정이 비용적인 면이나 뭐 시간적인 면에서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금액과도 좀 상관이 있을 것 같거든요. 보통 이 분쟁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소비자들의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저희가 이제 뭐 작년부터 계속 분석한 결과 이 아무래도 개인 간 거래에 관련된 분쟁이 급증함으로써 그쪽 관련된 금액이 제일 많고요. 근데 개인 간 거래다 보니까 이 중고 거래를 해서 금액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네. 50만 원 미만의 그 분쟁이 거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또 이게 궤를 비슷하게 가는 건데 아무래도 소액에 관한 분쟁이다 보니까 소송으로 가면 소송 비용이 거의 50만 원 이상 들 거 아닙니까? 네. 되게 무료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소액 관련된 거를 이렇게 처리해 주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네,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내 돈이고 또 이 조정 과정도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이렇게 중고거래 물품 거래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런 중고거래에 관련된 분쟁이 너무 급증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그 주요 그 중고거래 플랫폼 3사가 있습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그리고 중고나라 이렇게 3사가 거의 제일 그 중고거래에서 그 메인 플랫폼을 할 수 있는데 네. 저희 조정위원회하고 같이 지금 그 분쟁 예방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분쟁 예방 캠페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그 판매자가 그 제공한 판매 조건, 거래 조건을 좀 더 꼼꼼하게 구매자가 살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뭐 어떤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하기 위해서는 에스크로와 같은 안전 결제 제도를 적극 이제 구매자 께서는 이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어떤 시세를 한 번은 좀 확인해보는 주변 시세를 한번 확인을 해본다든가 아니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 협상을 할 때 사전에 어떤 그런 이 환불 여부라든가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서로 협의하는 절차가 있다면은 보다 분쟁 예방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런 뭐 분쟁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들의 주의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서비스를 중개해주는 플랫폼 업체들에게도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예, 지금 이미 저희가 그 작년에 예방 캠페인을 진행을 했고 올해는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하고 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3사가 이 안전하고 그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보다 더 실행력 있게 저희가 같이 이제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이 당근마켓을 비롯한 요 3사가 지금 그 UI라고 해서 이제 중고 물품을 올릴 때 그 올리는 그 이 댓글이라든가 그 게시판에 그 여러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보다도 그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좀 더 표시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뭐 구입 시기가 언제고 뭐 제품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고 뭐 그런 다양한 어떤 그런 정보를 보다도 구체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UI를 지금 저희가 다 3사가 개선을 다 했고요. 네. 또 역시 다 이제 3사 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결제 제도를 지금 다 도입한 곳도 있고 지금 도입 중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고도화시키고 좀 더 개선을 해서 보다 더 많은 이용자들이 이 안전 결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사기 예방이라든가 그런 모니터링도 강화해서
보다 더 이용자가 좀 보호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지금 협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소비자들께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실 때 오늘 이야기한 사항들 꼼꼼하게 살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늘어나고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의 분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